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자, 하여튼 오늘 그러면 뉴스 3부터 하나하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에서 건너온 큰 소식. 일단 테이퍼링 속도 높이고 금리 인상도 내년에 세 번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세 번 한답니다. 와, 아니 근데 사람이 참 적응의 동물인 것 같아. 아니 뭐 6개월 전에는 뭐 금리 인상 얘기만 나와도 그냥 경기를 하고 뭐 테이퍼링을 해 뭐 그렇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어떻게 뭐 한 달에 300억씩 300억 불씩 뭐 내년 3월에 종료한다고 막 그런 얘기 들리면 막 장이 막 근데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게 참 연준이 참 잘한다. 잘 다룬다. 저도 잘 다룬다. 네, 들었습니다. 어제 또 장이 폭등해 버렸잖아요. 네. 이거 발표하자마자 폭등해 버렸어. 그 전부터 군부를 이렇게 잘 뗀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속 뭘 해가지고. 밀당을 잘, 밀당의 최고 규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적응할 때쯤 돼서 뭔가 또 얘기를 하고 또 시장이 시큰둥하고 뭐 삐져 있는 것 같으면 일로 와봐. 우리가 뭐 니네 편이잖아. 사실은 이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어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나스닥은 소폭 마이너스고 다우지수 또 S&P는 소폭 플러스 정도로 됐더라고. 그래서 아이 뭐 FOMC가 그냥 그렇구나. 그리고 또 출근하는데 보니까 3대 주수가 폭등해 버린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발표문을 보니까 뭐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더 강하게 하는 거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네네. 그게 사실은 이제 중앙은행의 어떤 능력이죠.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뭐 연준을 다 그 계속 칭찬할 만한 일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제롬 파월이 이제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라는 표현 자체를 아예 싹 지워버리고. 성명문에서도 상당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이분들도 뭐 잘못 보거나 아니면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장을 다루는 기술에 관한 한 굉장히 이 예전에 금융위기 직후보다는 훨씬 더 원숙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데서는 평가할 만하고 그게 어디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방대한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거 플러스 뭐냐 소통 능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과 어떤 형태로든지 소통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뭐 금리에 뭐 당연히 동결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내년 3월 그 테이퍼링 그 종료 시점을 내년 6월에서 내년 3월로 앞당겨서 테이퍼링 규모를 기존의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증액하는 걸 공식화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테이퍼링은 그렇다 치고 내년에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뭐 한두 번 올릴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예전에 뭐 2023년이나 돼야 올린다 그러다가 아니, 당연하죠. 점점 줄이다가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도 장이 괜찮다고 했던 사람들 논리가 뭐냐면 야 양적 완화 저 테이퍼링은 스틸 완화적인 거야. 금리 안 올리는데 무슨 장이 그래.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그 얘기를 거꾸로 하면 금리를 올리면은 장이 빠진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올린다는. 그 점도표를 한번 좀 띄워주세요. 네. 자, FOMC 멤버들이, 우리로 치면 금융통화위원이잖아요. FOMC 멤버들이 이제 회의하면서 본인 결정에 의해서 점도 이게 점을 찍어요. 지금 보면 2021년에 뭡니까? 전원 금리가 0%죠. 그죠? 근데 2022년 저게 이제 매 FOMC 회의 때마다 찍거든요. 네. 2022년에 보면 절대 다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예, 한 번, 두 번, 세 번 올린 그 구간에 가 있잖아요. 저걸 보고 이제 시장에서 네, 네, 네. 아,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금리를 세 번 올리겠네라고 이렇게 얘기. 물론 저거는 다음 FOMC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뀔 수 있습니다. 네. 그러나 12월 FOMC가 저렇게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이제 자기 의견을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2년에 세 번, 2023년에도 세 번, 2024년에 두 번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을 보여준 점도표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 점도표는 괜찮고요. 이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 네. 아, 세 번씩 계속 올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도 시장은
아, 예측한 범위 내에서 얘기가 됐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고용이라든지 또 지금 코로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아, 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계속 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른바 뭐 데이터 디펜던트 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11월 고용이 아주 안 좋게 나왔잖아요. 네네. 뭐 그런 것들이 나온다든지 하면 연준은 언제든지 신축적으로 또 금리의 그 상승, 금리의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성장률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미국의 연준이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고용 지표거든요. 네. 실업률이라든지 미국 내 연간 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지금 실업률이 올해 4.8%에 4.3%로 그리고 내년에 3.8%에서 3.5%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5.9%에서 5.5%로 내려왔지만 내년에는 오히려 3.8%에서 4.0%로 성장률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장기 성장률을 올려잡았다라는 것은 미국 경제를 비교적 연준이 낙관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점도표가 찍혔기 때문에 일종의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금융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라 그랬습니까?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금리는 올라가는 거. 이른바 인플레이션 올라가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걱정할 때가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판단도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 또 시장 참여자들이 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러운 시장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 시장이 지금 전혀 놀라질 않고 오히려 굉장히 환호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 조금 전 그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불확실성 해소가 일단 크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일단 뭐 금융시장의 가장 큰 이제 상승을 제약하는 요인이라는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불확실성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런 건데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 뭐 이거를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예측한 사람도 있고 아 아닐 걸 저 FOMC 결과 나오면 상당히 크게 한번 흔들릴 걸 변동성 구간인데 이렇게 예측한 분도 있어요. 물론 내일부터 또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런데 이제 직전에 아주 강한 톤으로 야 장 안 흔들려 장 올라갈 거야 이렇게 얘기한 몇몇 보고서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제 장 상황 직전에 나왔던 것 중에 UBS가 이런 이제 저 보고서를 썼는데 페드의 점진적 긴축 정책이 주시장을 탈선시키지 않을 것이다. 디레일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 추세에서 추세 전환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를 썼어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그 왜 그러냐 이런 것들을 이제인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페드가 시장이 이미 페드의 긴축적인 모드를 이미 반영한 게 지금 이 지수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뉴스에서 계속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금 스타트 포인트로 생각해야지 이제부터 페드가 하는 거에 대해서 새롭게 낙폭을 확대하면서 반응할 거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를 했네요. 이거 페드 결과 나오기 전이거든요. 네.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발표가 시장을 놀라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UBS가 시장은 페드가 내년 기준금리를 이미 두세 차례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FOMC가 내놓을 점도표에서도 이런 수준의 조정이 나타날 것으로 봤다. 네네. 사전에 리포트를 쓴 거니까 그만큼 더 신뢰감이 높아지죠. 두 번째는 페드가 여전히 미국 경기의 회복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점을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이퍼링 가속을 함에 있어서도 내년 1분기 여전히 채권 매입은 계속하는 거잖아요. 네. 자 중요한 거죠.
야 진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지금 페드가 진짜 긴축적인 한 거라면 채권 매입 중단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네네네네. 네, 여전히 채권 매입하잖아. 그거는 경기의 경기 회복을 지지하는 페드의 근간이 흔들리는 건 아니다라는. 그게 150억 달러든 300억 달러든 줄이는 규모가 늘어났을 뿐이지 여전히 산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걸 보고 있고 페드 위원들은 노동시장의 수용력 수준과 구조적 변화가 있는지 평가하는데 인내심을 보이고 있다. 이게 뭡니까? 데이터를 본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거죠. 데이터를 봐가면서 인내심을 가진다 이런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이렇게 써놨네요. 지난 11월 21만 명에 그친 신규 고용 증가로 인해 페드는 주가 추가 개선 신호를 확인하고 싶을 것이다. 저게 일시적인지 11월에 저 굉장히 안 나온 거잖아요. 신규 고용 21만은 굉장히 예상 밖으로 네. 저조했던 건데 이런 류의 어떤 경기라든지 고용에 관련된 지표들을 계속 확인하면서 뭘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상당한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페드가 최대한 유연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점도표가 저렇게 찍혔어도 네. 다음 FOMC나 이런 것들을 봐서 아 기조적으로 우리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그 논점에서 벗어나서 다시 태도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 자, 이런 거죠.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일시적이다라는 얘기를 폐기하는 것 자체를 비난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틀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뭘 주장한다든지 그리고 연준의 스탠스도 뭐 이런 그 인플레이션에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 안 하고 자기들이 어떤 기조를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했냐. 그게 아니고 비교적 유연하게 바꾸고 있다라는 거. 상황 바뀌면 그렇죠. 반대쪽으로도 네.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UBS가 뭐라 하냐면 파월 의장은 테이퍼링 가속화를 넘어서는 구체적 정책 변경을 약속하지 않으면서 약속하지 않으면서 앞으로 몇 달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립서비스를 하면서 시장을 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 상태에서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지금은 거의 확정적으로 이제 얘기를 확정한 거 아닙니까? 네. 내년 3월에 종료고 금리도 세 번을. 근데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거를 더 압박할 거냐? 이렇지는 않을 거고 이제는 제가 지표를 볼 거고요. 확인할 거고요. 뭔가 강한 얘기보다는 이제 모니터링 기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기업의 실적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데 미국 기업에 대한 실적의 개선 추세는 여전한다. 네네. 다만 이제 시장 변동성이 예상되는 구간이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UBS라는 스위스의 대표적인 금융회사죠. 페드의 완화적 정책 배경, 견고한 경제성장 및 기업 펀더멘탈은 주식의 추가 상승을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했어요. 물론 전혀 다른 의견들도 있습니다. 왜 그 의견 중에 하나는 뭐냐면 네. 야 이거 아까 김석환 의원도 비슷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양적 완화의 반대말이 뭡니까? 긴축? 양적 긴축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 채권 매입이 아니라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 그거에 대한 화두까지 나올 거다. 금리 인상과 금리 인상하면서도 채권을 매각하는.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걸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 해놓고 한다. 근데 어쨌든 이제 양적 완화라는 말 일색의 상황에서 양적 긴축이라는 말의 출현 빈도수는 늘어날 거다. 아. 그러면서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어쨌든 어제 아니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시장만 놓고 보면 네. 일단 시장은 조금 더 안정감이 있는 페드의 운영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부정적인 시각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 자체가 위험신호다. 그만큼 경기가 경제가 썩 좋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이 이렇게 조심조심 시장을 보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런 시각이 네. 정프로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시각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전해드리죠. 우리나라 이제 네. 금리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내일부터 또 올라가요. 이제 대출 받으신 분으로 이제 특히 변동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금리가 바뀐다는데 그거 이제 기준금리가 되는 게 컵픽스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자금조달 비용지수라는 건데 이게 이제 두 가지 기준으로 이제 금리가 결정이 돼요. 예를 들면 은행이 이제 제가 뭐라 그랬으면 자금조달 비용이라니까 은행은 뭔가 돈을 받아가지고 비용을 지불하고 거기다가 가상금리를 붙여서 예대 마진을 붙여가지고 이제 대출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 은행이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예금을 받는 거. 그죠? 예금 받아서 대출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은행이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거든요. 네. 은행채라고 하죠. 은행채. 근데 대충 7대 3의 비율로 자금조달 코스트를 산정을 해요. 근데 이제 예금은 비탄력적이죠. 어떻게 하냐면 탄력적이죠. 기준금리 오르면 바로 올려야 되죠. 근데 사실은 은행채는 기준금리가 오른다고 해서 바로 오를 수도 있지만 네. 안 오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11월 금통에서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예금금리를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70대 3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조달 코스트를 네네. 계산하는 게. 그러니까 예금금리를 즉각 올렸으니까 그 예금금리 올라간 만큼 코스트가 70%만큼 바로 반영되니까 이번에 코픽스 금리가 2010년에 네. 통계 집계를 작성한 이래로 한 달 상승폭으로 가장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한 달 상승폭으로만 보면. 코픽스 금리가? 코픽스. 그러니까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이 코픽스 금리가. 원래 한 달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는 거예요. 네. 근데 한 달 상관으로는 이 코픽스, 원래 예전에 CD라고 양도성 예금 증서 대비 몇 퍼센트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코픽스라는 걸 이제 도입한 지가 2010년인데 네. 그때 이후로 월간으로는 가장 많이 올라서 대충 이제 변동금리부 주담대 주택담보입니다. 이거 신용 아니고 그래서 16일부터 오늘부터 이제 올라갈 전망인데 KB 국민은행의 주담대 금리가 연 3.59에서 4.79였는데 3.85에서 5.05 5% 터치했다는 거죠. 그래서 5년 고정금리에 이어서 변동금융 주담보 금리도 5%에 이제 진입하게 된다. 은행 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제 대체로 변동금리부에 완전히 노출된 상품인 경우에 5%대 금리가 나온다. 자, 부담스럽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주택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전망 가운데 야, 이 5% 빌려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영끌이라는 표현 뭐 쓰기는 싫습니다만은 네. 젊은 분들 중에 이런저런 대출 다 끌어들여서 했는데 조금 호가가 요즘 좀 조금 떨어지는 지역도 있고 네. 뭐 그렇다라는 건데 그래서 걱정이 좀 많다 이런 얘기인데 장기 금리가 추세적으로 상승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초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정적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내년 상반기까지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이 네네. 있다고들 하니까 그러면 뭐 예금금리 조금 올리고 대출금리 같이 따라 올라가니까 아마 다다음 달 정도 되면은 저희가 이런 뉴스를 접하면서 또 올랐네요. 확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택을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뭐 과도하게 레버리를 썼을 수는 없겠죠. 대출 잘 안 해주니까. 정해진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좀 걱정이 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뉴스를 전해드리면 어제부터 KB국민은행이 가계대출의 영업점별 한도 관리를 해왔는데 이걸 풀었다 그래요. 그래서 총량 규제를 쭉 하다 보니까 한도가 좀 생겨가지고 네. 대출은 좀 여유 있게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대출을 받기가 주저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 이런 겁니다. 네. 5% 정도 대출이라는 게 주택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주식시장에도 그렇게 좋지는 않죠. 왜냐하면 수신금리도 그만큼 뭐 정확히 따라 오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만큼 시중 실세금리가 올라간다는 건 주식 투자의 기회비용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니까 주식시장의 어떤 방향성에도 그렇게 좋은 재료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한미 통화 사업부 연장이 안 됐다 뭐 이제 이런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리던데. 아, 속보가 들어왔습니까? 네, 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이제 한은은 지금 밝히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관련해서 혹시 더 추가적으로 소식이 좀 들어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겠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두를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